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죠. 전국 해양 스포츠 재전이 여수에서 시작됐습니다. 권남기 기자입니다. 탁 트인 남해를 시원하게 가르는 요트 행렬. 선수들은 요트에 몸을 맡긴 채 서로 앞다퉈 나아갑니다. 한여름에 시원한 바다를 맞으면서 하는 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. 올해로 10번째인 전국 해양 스포츠 재전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대회에선 핀수영과 카누, 트라이애슬론 등 모두 8개 종목에서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선 대형 범선을 직접 타볼 수 있는 국제 범선 축제와 함께 물놀이 체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. 특히 대회 기간 박람회장에선 국제 청소년 축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. 해양 레저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해양 스포츠 재전엔 선수단을 포함해 모두 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.